일도 많이 바쁘신데 새벽녘에 손조림으로 고생이 많으셔서 근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림 증상은 특징적으로 신경의 손상이 왔을 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보통 우리 신경들은 큰 뇌가 있고 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척수가 있고 척수에서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신경뿌리가 있고 신경뿌리가 모여서 신경총이라는 걸 이루고 신경총에서 이제 말초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각 부위마다 만약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느끼는 통증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척수가 장애를 받게 되면 척수 쪽은 통증은 잘 나타나지는 않고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특히 보행장애들이 보통 나타나게 되고 신경뿌리가 눌리거나 다치게 되면 주로 압박받을 때 다칠 때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 신경총의 경우에는 압박받거나 다칠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증상을 유발시키는 특징을 가집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봤을 때 밤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새벽녘에 손에 저림이 나타나고 또 그 저림이 활동을 하면 없어진 걸 봤을 때 뭐 목디스크나 어떤 신경뿌리들의 압박 그런 문제들로 인한 다친 걸로 보이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신경총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경총 중에서도 특히 우리 흉곽 출구라 그래서 흉곽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눌릴 때 특히 팔, 어깨 주변의 신경을 눌리게 되면 눌릴 때는 증상은 없지만은 이 눌림이 풀려서 새벽녘이 되면 손저림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는데요. 이걸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의 상태가 아마 목디스크 쪽보다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세한 진료를 권유를 드리는데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